울어요? 어떡해요. 어머. 어떡해. 소리도 안 나고. 갑자기 그런 건 뭐 하나도 안 말했다가 갑자기 말해가지고 시판이 말이 돼? 아, 약간 좀 이렇게. 5학년이면 네, 아이고 네. 아버님 조사를.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소변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5층 교실로 올라가는 길에 좀 지렸. 하고 예 그런 또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도 예.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지렸던 적이 자주 그러나 봐요. 예 종종 이제 보고 예. 있는 편입니다. 제가 느끼고 이렇게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다 이제 다 큰 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다 가리긴 예. 하는데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좀 뭐 밤에 진짜 야뇨증처럼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낮에 지른다고 하죠. 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빨리! 우리 궁쪽이 친구가 넣는 거야. 나 정교장 쓸래! 아니, 어떻게 잡아. 어렵냐, 어렵냐? 어렵다, 왜? 못 잡겠냐? 야, 이거면 땅 빠면 안 되냐? 요즘 애들 저 게임 해요? 우리 때 게임인데. 아, 애들 예쁘다, 그래도. 게임기 안 하고. 오, 야, 1분 모른다. 오, 또 게임 하네. 아, 그치, 또 해야지. 야, 이거 누군데? 야이씨! 야이씨! 아버님 아니세요? 에이, 아버님 지금 요새 너무 헷갈려요. 쉬는 날 아닌 거죠? 딱 직전 가셨죠? 아, 그죠? 네. 아, 쉬는 네. 날인 줄 알고. 아버님 여기 있네. 찬아, 응? 이제 게임 그만하고 이제 하자. 좀 해놓고 하면 안 될까? 게임 이제 했으니까. 꽤 한 시간 안 했는데. 지금 몇 시간 했어? 몇 번 했어? 또 내가 시간 안 봐가지고. 아, 근데 또 얼마나 하기 싫을까. 게임 재밌지. 써, 써. 아니, 잔다. 갑자기 아버님 지나갔다가. 뭐, 뭐 할 건데 오늘 뭐. 이거 영어하고 또. 무서워하는 것 같아. 뭔 빵사. 사람 좀 바로바로 좀 안 하고. 뭐. 오, 아버지 무섭네요. 오, 표정이 달라졌어, 금쪽이가. 네가? 응. 나 그때 글씨 안 써가지고. 사람 없어야 될 거야. 안 남았나? 맞아.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응, 여기까지. 응. 반디 서래. 네. 어, 야무지게 서라, 야무지게. 네. 아버지, 이따 좀 나갔다 와야 돼, 알았나? 네. 나가시는구나. 쉽게 눈이 안 들어오지. 네. 아이, 문제지만 피면 한숨이 나와. 혼자 하려면 또 안 되지, 또. 그래도 열심히 하네. 그래. 네. 와, 잘하네. 할머니. 왜? 했어. 다 했어? 어, 잘했어. 가보자. 가보고 새로 나온 단어는 애어 암기해야지. 어머, 아니 저런 것도 다 체크해 주세요, 숙제도? 좀 쉬면 안 돼? 좀 쉬면 안 돼? 응, 이거만 하고. 너가 오락한다고 오래 해서 그렇지. 공부하는 거는 한 시간도 안 걸렸잖아. 맞지? 할머니 돋보기 가져와서 봐야 되겠네. 내가 읽어줄게. 할머니 돋보기 가져와. 내가 읽어줄게. 아, 아니, 읽어주는데 할머니가 안 보여서 그래. 아, 내가 읽어준다고. 할머니 돋보기 좀 보고. 아, 왜 내 말 들어줄 생각을 안 해? 아,
할머니가 글이 안 보이니까 맞게 읽는지 틀리게 읽는지 몰라서 그렇지. 이거 해석할 수 있나? I do you like to? 어머머머머. 할머니. 해석하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이거는. 여기 가만 있으면 여기 봐봐. 대답은 I like to 뭐뭐를 이게 약하나 이것도 암기해봐. 적극적으로 봐주시네. 네, 저 정도 되면 이제 할머니가 공부하시는 거고 진짜. 야. 그래서 이거 한 장밖에 안 했어 오늘? 응. 맨날 놀다가도 한 장 하겠다는 거잖아. 그거 다 해서 놀면 되지. 언제 놀다 와서 한 장 하겠어? 맛있는 거 사오셨나 보다. 숙제 하고 싶나? 숙제 했어. 그래. 아까 다 했는데. 할머니랑 요거 뜻이랑 읽는 거 연습했어 이거. 그거? 연습했어. 수학? 어. 근데 나한테는 또 왜 안 했노? 잠시만. 응? 하나, 둘, 셋, 네 개. 14개, 15개 중에서 네 개 풀었네. 읽어봐, 자세히 읽어봐. 봐봐, 니네하고 내겄나? 이거 집중해, 귀찮아 집중하면 할 수 있잖아. 근데 진짜 모르겠는 건데. 읽어봐, 니가. 몰라서 못 배웠을 수도 있잖아. 내일도 교회 갔다 오고 오후에 또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안 되잖아. 영어 다 했나? 글씨 쓰기. 아, 머리야. 했나 안 했나? 안 했어. 왜 안 했는데? 이건 언제 하려고? 언제 학긴데? 아휴, 아이고. 언제 학긴데? 언제 학긴데? 한번 물어보잖아. 근데 저런 말투면 약간 해도 다 했어도 좀 뭔가 긴장될 것 같아. 해라. 네. 약속이다. 네. 아, 분명히 얘기했어. 응?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만 너 했는데 원하고 아빠한테 약속 안 지키면 뭐 아빠 혼난다 진짜. 네. 네가 할 건 단대해. 네 할 거 하고 해. 네. 정아 연락해봐. 놀다. 응. 힘든데 육아랑 교육이랑 괜히 또 차려주셔. 찬아. 응? 이거 와서 밥 먹으러 아빠랑 같이 우리 밥 먹자. 응. 뭐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뜨겁다. 전체 물아. 뜨거워. 오늘 저녁에 퇴근 몇 시에 할 거야? 6시 마치 뭐. 집에 오면 한 6시 반. 6시 반 되면 집에 올 수 있어? 다른데 어디 안 들릴 거야? 어, 안 들린다. 안 간다. 그리고 얘네들. 교육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교육을 할머니가 이렇게 공부를 이게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렇다. 못하잖아. 애들 의사다, 의사. 아, 자기들 생각 있잖아. 자기 생각을 존중해 주라고. 나 항상 엄마한테 그런 말 한다, 애가. 난 내일 하고 싶고, 아니면 지금 오늘 당장이 아니라 오후에 하고 싶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원하는 거는 나한테도 애들한테도 당장 엄마가 생각했을 때 그 시기잖아. 그때 해야 되는 거잖아. 화나신 거 아니죠, 아버님? 전혀 아니시죠? 근데 괜히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애들 공부시키는 거는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하면 모레 이렇게 내비둬도 괜찮아? 내비둔 게 아니고 지가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거 하고 할게요. 지가 한다 했으면 그때 돼서는 네가 이때 지금 이거 마치고 한 다음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뭐 너무 늦어버리거든. 9시 되면 안 하려고 버텨 울고. 교육관이 약간 좀 이렇게 육아관이 조금 다르시구나 두 분이. 나도 저녁 9시만 되면 졸리고. 이게 할머니는 솔직히 공부에 대한 거 이제는 손 떼었으면 좋겠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아이들이. 그러네. 밥 먹는데. 아들. 응? 다문나. 무지는 뭐? 그만 먹고 싶어. 왜? 그거? 됐잖아. 응. 공부도 게임도 네 스스로 해, 스스로. 아빠 매번 얘기하잖아. 아빠도 그러면 하는 게 싫어.
네가 학생이니까 네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가. 규창이가 스스로 네가 공부할 거 하고 나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야. 알았나? 다 묻나? 그럼 안 묻 거야, 너는? 응. 갔다 나. 잘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빠져. 문제가 없는 거 같아. 그럴 때 있잖아. 막상 촬영 오면 또 안 그래. 네. 그래요. 소명 문제 때문에 네. 제보를 하셨는데 막상 촬영하는 3일 동안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군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럼 어느 정도 잦은 편이었나요? 어렸을 때는 자주였었는 것 같아. 그런데요. 네. 어제도 왔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냄새가 나. 한 2주 전, 한 1, 2주 전쯤에 한 두 번 정도 제가 이제 그런 냄새를 맡아서 이제 속옷을 확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를 물어봐도 중요한 거는 또 말을 혼날까 봐 그런지 뭐 말을 언제 이렇게 지렸는지 말을 안 해주고.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금쪽이가 좀 아빠를 유독 무서워하는 것 같긴 해요. 아빠는 그냥 일상적인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경상도 같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네. 퉁명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순간순간 맞아. 얼음이 되고 눈빛이 네 눈빛이. 아빠를 쳐다보는 게 뭐 이렇게 반항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얼음처럼 할머니한테 땡깡거리 피우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아빠한테는 딱 한 말을 하셨습니까? 네. 약간 이런 어떠세요? 할머니 보시기에도 아빠 많이 무서워하나요? 우리 금쪽이가 많이 무서워해요. 많이 무서워해요. 자 그러면 우선 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금쪽이 일단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네. 소변을 지리는 거는 문제입니다. 뭐 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지린다는 거는 이제 자기 관리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네. 낮에 소변을 지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금쪽인가요? 네. 소변 실수하는 거요. 이거 조금 제쳐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네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금쪽이가 또래 관계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는 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이가 조금 조용하고 말 수도 좀 적다 보니까 좀 행동이 좀 굼뜬 느리구나. 예, 좀 느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또래 친구들보다 그러면 보통 5학년이면 고학년이잖아요. 네. 생각보다 5학년 교과 과목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려면 그럼 지금 학교 선생님은 뭐라 그러세요? 기본적인 학교 생활이나 학습이 어떻다 그러세요? 공부하는 건 처지지 않대요. 아우 다행히 할머님이 이게 쉽게 보면 애가 느려서 그렇지 안 하려고 그랬었지 하면 수학 문제 잘 풀어. 다행. 혹시 우리 금쪽 같은 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전에 좀 보셨어요, 할머님? 네, 봤어요. 네, 아버님도 좀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잘 아시겠네요.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걸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 그러니까 기질. 금쪽이는 이걸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이런 아이들은 slow to warm up child라고 해요. 그러니까 warm up 되는데 slow,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좀 수줍음도 많고 네, 그래서 선뜻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하는 편이고요. 새로운 거라든가 변화를 이지처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것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불편하겠죠. 근데 이 불편한 감정을 difficult는 싫어! 이런 애들이라면 얘네들은 싫을 때
아. 왜? 이러고 있는 애들이에요. 엄마가 성격 안 급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아이한테는. 답답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래서. 했나 안 했나? 안 했어. 왜 안 했는데? 이건 언제 하려고? 아. 이런 애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금쪽이는 정서적 표현을 선뜻 안 하고 약간 감정을 네. 억제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네. 가능성이 커요. 네. 이게 슬로우 투 웜업들이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얘네들은 시간을 많이 주면요. 맞아요. 천천히 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아이들이에요. 잘 안 잊어버리고 사람을 사귈 때도 천천히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번 친해지면 굉장히 오래 사귀고 네.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아이는 불편해. 힘들겠다. 누가 지금 급하구나. 아, 전 느낌이 혹시 아버님 성격이 좀 급하시죠? 아무래도 또. 네. 아니 뭐 이 자리는 뭐 사실 혼나고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요. 네. 제가 항상 교찬이를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답답했나? 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네. 걸 되게 그랬거든요. 아, 네. 아 진짜? 느렸어요. 정말 느렸고. 할 얘기도 못 네. 저도 이제 지금 살면서 이제 성격이 이제 변화, 예, 후천적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 또 사회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점점 변하게 되더라고 저도 이제 살면서 맞아요. 이런 네. 상황이 그렇다면 타고난 특성인 기질은 아버님도 어릴 때는 할머님의 말씀을 그러네. 들어봤을 때는 슬로우 투 웜업이고 예, 더디고 느렸지만 예, 예. 아버님은 이제 성장하시면서는 조금 더 빨라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하고 이제 우리 금쪽이하고 아까 그 숙제 확인하는 과정을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의 말의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쪽아 숙제는 다 했어? 이게 아니라 금쪽아 숙제는 다 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스피드가 빠르니까. 예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조금 반응이 느린 아이는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질문을 해버리면 고드름 차게 딱 얼어버리는 게 약간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아버님이 잘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제 금쪽이를 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중요한 말씀을 네네. 해주셨네요. 예. 근데 우리 금쪽이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느린 기질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모든 게 너무 빨리빨리 그래요.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일상이나 학교 생활에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자, 또 다른 일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귀여워. 찬아, 응? 저기 할머니랑 같이 운동 가자. 아, 할머니 진짜 바쁘시다. 손주 사랑 진짜. 갔다 오면 늦잖아. 지금 4시 20분이거든. 갔다 오면 30분 지나 있어. 그럼 밥 먹을 시간 10분밖에 없어. 빨리 가면 5시 되면 들어올 수 있어. 얼른 갔다 와서 먹자. 갔다 와서 먹으면. 할머니 내 말 못 들었어? 뭐라고? 할머니, 응? 갔다 오면 늦는다고. 운동시키려고 또 그러시는 거잖아, 같이. 3학년 초에 56kg가 나갔거든요. 못 걸어 다니더라고, 솔직히. 안 걸어 다니려고 하더라고요. 무거우니까 몸이. 나가는 걸 싫어하는구나. 찬아, 지금 운동을 가야지 할머니가. 할머니는 낮에 시간 있잖아. 저녁에는 할머니가. 이게 혜림이도 학교 갔다 오면 혜림이도 챙겨야 되고 혜림이도 밥 먹이고 그러면 할머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계속 움직이거든.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신다. 저녁에 말고 낮에로 운동했으면 좋겠어, 찬아. 가자. 같이 가자는 거. 가자. 안 가고. 얘기 다 들어놓고 왜. 너 안 가면 아빠한테 전화한다 해. 그치. 그치, 이제 설득하다 안 되면. 너 안 가면 아빠한테 전화한다 해. 왜? 너 아빠 말은 잘 들으니까. 잘하셨어? 표정. 아이고, 불안해졌다. 찬이, 운동하러 안 가려고 해서 그런데 운동하러 가라고 해라. 전화기로 바꿔줄 테니까 가라고 해봐. 좋대, 진짜. 자. 아니, 무서운데. 안 봤지. 안 봤는데. 바꿔봐요, 다 들려. 네. 갈게요. 네.
또 아까 그 표정이. 그러니까 아빠랑 통화하면 거의 이런 표정을 줘요. 결국에 나왔어. 결국에 나왔어. 날씨 바람이 오라라 그래도 안 불었어. 그래도 손 꼭 잡고 다닌다, 그지? 깍지까지 끼시고. 우리 찬이는 지금 키도 크고 운동만 하면 뚱뚱하지 않고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잖아.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어. 응. 아휴,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추운 날. 이제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 오락은? 이 공방 숙제 언제 할 건데? 이제? 응. 여기까지. 두 장 반이거든? 응. 내일 나눠서 할 수 있어. 지금은 해야지. 왜 내일 하려고 그래? 할머니. 응? 내 말 이해 못했어? 해라. 이거 한 장은 오늘 해라. 알았지? 아니 왜? 한 장은 오늘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해. 그러면은 알았어? 왜? 아침 점심 나눠서 한 장 그러면 지금 했죠. 오락 계속 하려고? 언제까지 오락할 건데 얘기해봐. 그럼 8시 반까지 오락하고 앞으로 40분, 45분이거든. 그거 하고 이거 한 장 해자. 알았어? 아니 왜 맨날 할머니 마음대로 좀 해. 우리 손자가 2학년 초에 가서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아, 이 상태 되면 학교 선생님이 한번 뭐라고 하셨을 텐데 제가 학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만나봤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제대로 밟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가 들어갔는데도 얘가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을 못 쓰더라고. 대문자도 못 쓰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딱 차고 대문자, 소문자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할머님이 학습을 좀 담당하게 되신 건가요? 3학년 초에 하다가 그때부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박사님께서 그림으로 네. 좀 네. 마음들을 좀 살펴보셨어요. 네. 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아, 우리. 네, 이거 이제 금쪽이가. 아, 네. 우리 가족화입니다. 아, 이거는. 네. 할머니 눈이 너무 커요. 아, 이거는 진짜. 네. 얼굴도 커. 요, 요런 그림 한번 예전에 있어요. 네. 네,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눈이. 네. 여기서 누가 체력이 제일 큰 것 같으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일 얼굴도 크고. 그냥 보통 네. 이럴 때는. 네. 할머니가 가장 그 파워풀한 힘이 있는 존재라고 알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눈이 저렇게 클 때는 저희 의학적 용어로는 파라노이드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계속 주시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이런 거를 많이 보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목소리는 아빠가 크셔도 할머니가 더 세다는 걸 아나 봐요. 어쨌든 주도권과 통제권을 할머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은 이거는 그냥 두 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할머님을 궁지에 몰거나 아버님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와드리는 그 진심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이외에는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아까 숙제 장면이 어떻게 됐냐면 얘가 컴퓨터 하고 있는데 할머님이 숙제에서 들어오죠? 네네네. 이 공방 숙제 언제 할 건데?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이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제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지금 해. 그러니까 이따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이거 한 장은 오늘 해라. 알았지? 한 장이라도 해. 그러니까 애가 아니 그게 뭐예요? 한 장을. 그러니까 이따 제가 이거 하고 한꺼번에 할게요. 나중에 애가 하겠다고 그래. 안 하겠다고 안 해. 하겠다고 하는데 기어이 한 장을 시키시더라고요. 기어이.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먼저 숙제를 해보고 그다음에 끝나고 놀아볼까? 어느 게 더 재밌고 더 많이 놀 수 있는지 한번 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자기한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기의 힘이 생기게 도와줘야지. 이걸 내가 빨리 해서 내 눈앞에서 시키는 거는 아이의 힘이 생기는 과정보다는 내가 편해져요. 왜?
성실한 분이시거든요. 내가 나의 책임의 역할, 할머니로서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끌어올려줘야지, 오늘 얘 할 일을 가르쳐야지 하는 나의 책임의 역할을 내 눈앞에서 하는 게 내가 편하거든요. 이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네. 과도한 통제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셨다. 아빠를 되게 어려워해. 구찬. 응? 아빠다. 오늘은 좀 기분 좋으신 것 같기도. 이걸 언제까지 끼고? 어? 어? 느려, 느려. 아, 물어보잖아. 얘기 좀 해라. 대답 좀 해라. 어, 느려. 빨라. 아빠, 느리긴. 아빠, 아버님 빨라. 어, 느리구나. 그럼 20분만 더 할까? 네가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잖아, 아빠가. 아. 나하고 집에 있을 때, 어? 제발 좀. 할머니 얘기하면 좀 들어. 어? 왜? 야, 네가 안 한 게네, 그래. 어? 말 안 들은 게네. 아빠한테 전화 오제. 왜? 어? 아빠 회사에서 그런 전화 받으면 딱 싫다, 진짜가. 울었어. 굳었어, 굳었어. 또 울었어. 아이고. 집에서 할머니 말씀하시면 좀 들어. 어? 네. 아빠도 속상해 죽겠다, 진짜.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진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어, 그런, 그런. 누구한테 말을 못한다, 아빠도. 어? 아빠도 속상해, 답답하고. 괜찮아. 아이고, 와. 아이고, 아빠도. 아이고, 어머님도 힘드시지. 응? 부모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아니, 쓰는 거야, 아빠도 뭐. 아이고. 아빠도 힘드시지. 어디 표현도 못하네. 근데 애도 많이 놀린 것 같아, 근데 또. 아빠 눈물 또. 이게 찬이 앞으로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너 가만히 냅뒀나? 가만히 내버렸지. 나는 가만히 냅뒀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가만히 냅뒀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가 뭐,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엄마도 없잖아. 엄마도 없는데 너가 아빠가 아빠잖아. 애들도 할머니랑 다니는 게 좋겠니? 아빠랑 다니는 거 좋겠니? 찬이하고 혜림이 데리고 다니는 건 이 광장 다니는 건 할머니밖에 없어. 난 우리 아들 뭐 혼자 사는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해도 청소부까지 다 알더라 이제는. 불쌍하셔서 할머니. 내가 생각하면 너가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힘들겠지. 그러니까는. 그리고 애들 키울 때 찬이한테 야단치고 또는 훈계하는 것도 좋은데 훈계할 것 같으면 아빠가 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일 할까? 내가 일 할까? 요점은 모르겠다. 요점은 모르겠어? 요점은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애들한테 잘하는 거 뭔데? 하나도 없지? 아니, 그렇게 아니, 물어보자. 물어본다, 이거. 하나도 없지? 아휴, 육아 얘기하면 결국. 혜림아, 들어와. 혜림아, 들어와. 동생 죽이네. 혹시나. 엄마 기준에 도대체 내가 엄마 보고 애 좀 운동시키라 카디나. 내 또 엄마가 마음에 안 드니까는 엄마가 직구장에 앉아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고 엄마 기준에 안 날씬하고 하니까는 공부시키는 거고 운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럼 네 자식이 어떻게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될까? 그럼 이만큼 뚱뚱해도 내비둬? 네, 캣째. 엄마 신경 쓰지 말았고. 신경 안 쓰면은 애들은 누가 담당해?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혜림이 시간 맞춰서 맨날 데리러 가고. 안다, 엄마 그러는 거 아는데. 웃자라고 근데. 웃자라고? 아니 웃자라고. 아이 그게 안 돼. 그러면 혜림이 유치원 마칠 때 그럼 내가 데려갔어도 내가 데려가야 되나?
안 되잖아. 안 되면 웃자라고 내보고요, 엄마. 웃자라고 물어. 내보고 데리러 가래. 내가 데리고 가. 그만큼 엄마가 다 이거 하는데 그래도 아빠로서 아 그래도 엄마가 힘들겠구나.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면은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면 남들 어떻게? 애미 애비가 가만히 놔두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고. 기다려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항상. 뭐 의사를 결정할 때 의논하자고, 제발 좀. 의논하자고. 결정지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통보식으로.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느꼈던 감정이 그래요. 강압적이고 지시적이고 명령적이었어요, 항상. 이거 해, 하지 마. 갔다 와. 쟤랑 놀지 마. 노는 친구들도 엄마가 골라줘야 됐고. 아, 옛날 얘기까지 나오는구나. 나한테 그랬던 게 엄마 그대로 저 새끼 한다니까는. 아, 돈은 나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와. 아, 네. 아, 진짜. 어, 영상을 보니까. 아, 너무 속상하네요. 지금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힘들어하고 맞아요. 있는 그런 모습이신 것 같아요. 너무 속에 쌓인 것들도 많으시고. 약간 조금 강요당하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았던 것. 제 스스로 제가 가진 감정은 그래요. 어릴 때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커서도 이제 그 감정이 골이 남아 있으니 어릴 때 이제 내가 겪던 그 감정들이 나한테 하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내 아들한테 투영해서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니까 더 이제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을 그대로 애가 받지 않겠나. 그냥 또 그리고 그냥 그 모습들 가운데서 딱 보고 있으니까는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네. 금쪽이 아버님도 할머니한테는 금쪽 같은 자식이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이 아드님이 굉장히 뭐가 지금 맺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엄마와의 관계에서 맺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엄청 싸웠어요. 말만 하면은 무슨 그런 말 의견이 아니라 그냥 저기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챙겨라 그랬더니 지금 왜 그 말 하는데 응? 내일 아침 내가 챙길 건데 하면서 소리.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뭐 쌓인 게 좀 있으신가 보다. 본인들 당사자의 문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심지어 이 화면을 이렇게 보셨는데도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식이 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는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자식이. 너무 가엽고 아, 얼마나 나가서 힘들었을까? 빨리 따끈한 밥이라도 하나 차려줘야지 이렇게 하고 된장찌개 지금 끓이고 있어. 빨리 밥 먹어. 빨리 씻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조금만 쉬었다 먹을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배고프잖아. 빨리 먹어. 아 됐어. 이따 먹을게요. 그러면 엄마가 맛있게 끓여놨는데 식잖아. 식으면 맛 없어지잖아. 빨리 나와. 빨리. 그럼 안 되지. 소리 하나만 하고 야 너는 이 엄마가 정성스럽게 해놨는데 내가 왜 엄마가 만든 음식을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아 세상에 이 아들을 세상에 내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산다 죽어야지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그러면 말하지 마 됐어 내가 나가야지 이 집을 나가야지 이런 과정인 거예요. 이 할머님 딱 이러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할머니의 출발이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맞아. 본인이 사랑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랑하고 아껴서 내가 권하는 방식이 가장 옳고 정답이라고 굳건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식을 쓰시면 아들은 어머니와 오래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헌신적으로 나를 키워준 엄마인데 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는 거 아는데 근데 여기에 화를 내고 엄마한테 악다구니 쓰는 자기 자신을 돌아서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자기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소통 방식은 아주 미묘하게 상대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헌신적인 분이세요. 사랑하세요. 아들도 사랑하고 손자, 손녀 사랑해요. 1도 의심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소통 방식을 쓰시면 상대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여기에 매칭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한테 악다구니 씁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느끼기에는 그럼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할머니도 그걸 놓기 어려워요. 나는 평생을 헌신하면서 내 시간 없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의 모든 시간을 자식 키우는데 헌신해서 여기 지금은 손자 손녀까지 키워. 그러니까. 나보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야 또 할머니 입장에서. 그래서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 난들 어떻게 해? 이미 애비가 가만히 놔둔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아빠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완전 딴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놓을 수 없을 거예요. 이걸 정말 깨닫지 않으시면 누구한테 문제가 생깁니까? 애들한테.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모두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동 터진 거네요. 맞아요. 네, 터진 겁니다. 이거를 칼의 대화라고 합니다. 칼의 대화. 서로 칼이라 서로 상처 주는구나. 상처를 베이는 거예요. 칼의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있고 아끼는 건데. 그래서 이 칼의 대화는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칼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하는 대화. 약간 있으시죠? 그게. 아빠가 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 강압적이고 지시적이고 명령적이었어요. 항상. 맨날 매번 언제나 항상 너는 언제나 그러더라 뭐 이런 건 정말 그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매번은 아닐 텐데. 매번은 아니죠. 네. 지금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비난. 두 번째는 경멸.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 많이 해요. 야야 내가 너랑 말하느니 뭐 멍멍이하고 말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경멸. 세 번째는 방어. 필요한 방어가 아니라 그래서 방어. 네 뭐 이런 면이 있잖아. 그러면 너는 얼마나 뭘 잘했는데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좀 그런 면이 있지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외면.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뭐 우리 흔히 말하면 그림자 취급한다. 눈도 잘 안 맞추고 그치. 냉랭하고 왜 서로 말 안 하고 지는 걸 짚어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외면인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상 이걸로 하려니까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가 그러니까 한 일을 왜 공개 망신을 시키려고 하냐고. 저게 망신이라고 생각해요? 야 학교에서도 엄마가 지금. 망신이 안 되나? 엄마는 망신 다 당했어 이미. 감독님 촬영 그만합시다. 조금 느린 것 뿐이에요. 내가 알아요. 조금 느려요. 다른 애들 빨리 달리는 거 천천히 달리는 것 뿐이에요. 할머니가 또 정확히 알고 들어가있어. 어떻게 해도 엄마 마음에 안 든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진짜로. 조용해라 동네가 시끄럽다. 뭐가 창피한데요. 그렇게 나 의식하고 살아. 그게 아니다. 진짜 또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좀. 손쪽이가 또. 제발 진심으로. 들어보서 뭐 내먹겠네. 아이고 그게 아니야. 저걸로 해도 안 익지 이거. 뭐가? 떡이 이 정도 붓게면 저거 에어프라이기로 해도 안 10분 해도 안 익지 잘. 몰라 아빠도 잘 몰라 안 해봐서.
오늘 잘 안 입던 안 익었다고 할머니가 얘기해가지고. 뭐? 언니 이거 이걸로 이거 이거 저걸로 그 뭐냐 떡 구우려고 했었잖아. 떡 구웠어. 근데 왜 저 이게 저도 있어? 저거 다 익은 거야. 다 익은 거야. 밖에 놔둔 마른. 조이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휴, 조이가 얼마나 속상했어. 수찬아, 응? 저 뭐고 언니 할 거 다 했나? 해야 돼. 야, 너무 그쵸? 착하다 우리 공초기. 마음이 편치 않겠죠. 아, 울어요? 어떡해요? 아휴. 어머, 어떡해. 소리도 안 나고. 싸우면서 소리 지르면서 많이 놀랬지? 응.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미안하네. 아빠가 그럴 때 많이 못 썼겠다. 그럴 때 어때 규찬이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아. 되게 안 좋아? 아, 따뜻한 아빠네. 규찬이가 아빠한테 뭐 바라거나 아빠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것도 그런 건 없어? 얘기 안 하고 싶어. 얘기 안 하고 싶어? 아휴. 얘기는 안 하고 싶어. 아휴. 오빠 울면 우리 자식들도 마음이 아프거든. 찬이한테 잘해주고 싶거든. 진짜 잘해주고 싶어. 근데 아빠도 어떻게 잘해주는 건지 모르겠고. 우리 아들 오늘 손 한번 잡고서 영상들이었네요. 촬영 중단이 될 뻔한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용기 내서 네.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근데 아, 우리 아버님 상황도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 보여요. 저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얼마나 네. 아버님은. 할머님은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프죠.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데 우리 찬이가 자주 울어요. 아, 예. 마음이 너무 아파. 아버님, 예.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금쪽이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제 아버지하고 이제 가시나 이제 아버지하고 큰 대화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때. 쉽지 않아. 뭐 저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셨지만은 이제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딴에는 아들하고 얘기도 해보려고 하고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
본인이 아버지와 그 단절됐던 그런 느낌을 이미 우리 금쪽이가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드셨나 봐요. 어쨌든 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네. 금쪽이가 좀 마음 편하게 지내고. 맞아요. 우리 금쪽이. 소변 문제는 어쩌면 마음이 좀 편해지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금쪽이가 마음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 가족의 갈등이 정말 진짜 변화가 한 단계라도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좀 무거워요. 네. 근데 두 분이 지금도 너무 서로 바뀌고 그렇지만 이 마음의 갈등의 골은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맺혀 있어요, 서로가. 맞아. 그게 이제 일상에서 건드려질 때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아버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버님은 되게 맺혀 있는 게 많고 또 할머님이라고 상처 안 받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할머님 말씀도 좀 속 깊은 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사실 이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네. 무거우시군요. 힘들고 그러시고 하시는 게 힘드시군요. 네. 힘드시군요. 자식도 키워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자 키워가지고 그 소리 안 듣겠어요. 잘하려고 해도 좋은 기억을 생각이 안 나요. 원래가. 속상하셔서. 많이 힘드시군요. 할머님이 마음도 힘들고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몸도 힘들고 그러시네요. 이제 본인도 돌보셔야 될 나이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부모가 돼서 내 아이를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와 나의 부모와의 관계를 반드시 되짚어 봐야 돼요. 나와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내 자식하고 어떤 형태든 어려움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 아버님이 깨어 있어야 돼. 아, 내가 그러면 좀 힘들었던 사람이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깨어 있고 막 이러지 않으면 본인이 어려웠던 그 갈등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안 됐고 이렇게 하고 미안하고 네. 울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는 아빠가 나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울기라도 하면 애가 아 뭔가 우리 아빠가 내 앞에서 나와 관련돼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구나. 이거라도 보이는 게 낫죠. 그렇지. 네, 전 그렇게 봐요. 그것도 감정 표현이니까. 네. 자, 우리가 이번에는 마음 소통이 참 어려웠던 우리 금쪽이네. 맞아. 금쪽이의 속마음. 진짜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하다. 과연 금쪽이는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여운 금쪽아, 안녕.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네, 표정이 귀여워요. 안 바뀌어요. 진짜 귀여워요. 입술로 봐봐.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아빠는 어떤 분이야? 우리 아빠는 마음씨는 되게 착한데 분노를 조절이 잘 못해. 그래가지고 화를 잘 내. 분노를 조절이 잘 못해. 아빠가 화내면 마음이 어때? 슬퍼. 아휴. 참을 수밖에 없어. 참는 거예요. 뭐가 창피한데요? 진짜 좀 그리쳐 살지 마라 진짜. 에이씨. 제발! 진짜 제발 좀! 제발 진심으로! 말하기 싫다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 너무 슬프다. 뭐 잘못한 것 같고. 할머니는 어떤 분이야? 할머니는 마음은 되게 친절하셔. 근데 짜증을 잘 내셔가지고 할머니도 두려울 때가 좀 있었어. 두려울 때가.
내가 오락한다고 오래 해서 그렇지 공부하는 거는 한 시간도 안 걸렸잖아. 사나 요것도 암기해봐. 형 이제 좀 이거, 쉬자. 알았어. 이거 요것이 잠이야 잠. 당연하지. 알았지 요거 잠이야 잠. 공부는 괜찮은데 하는 건 일단 할머니가 공부하면서 할머니 얘기만 맞다고 하니까 아... 내 의견은 존중 안 해주는 것처럼 느껴져. 야 말을 어쩜 저렇게 잘. 할머니랑 얘기해봤어? 얘기를 해서 할머니가 안 들어줘. 그리고 이부터 그냥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아...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참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휴, 아휴. 싸울 때가 많아. 무섭거나 울고 싶어. 아이고. 아휴. 너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 돼. 너무 많아. 너무 사랑해. 너무 많아. 아니, 누가 숙제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냥 가야 다 좋아. 엄마 어떤 게 좋아? 착한 게 좋지. 오빠. 오빠는 엄마하고 있었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 처음으로. 그거 뭐냐 그 이윤아 와서 만났을 때 그때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 안 잊어버리고 있어 아직까지. 오빠는 그리고 또 오빠는 언제 보고 싶어 엄마가. 외로울 때? 외로울 때? 아 사랑할 때 많이 보고 싶지? 응. 엄마 잘해주니까. 응. 힘들긴 한데 조금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고 잘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아빠 걱정할 거야. 네, 아니 우리 금쪽이 네. 이제까지 영상 속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속이 꽉 찼고 너무 다른 모습이네요. 그리고 항상 아빠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이분은 이게 좋으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를 무서워하는 거 처음으로 사실 이제 미안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던데 네, 찹찹합니다. 네. 그리고 아빠가 무섭다고 한 게 아니고 아빠가 분노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제하고 이러는 모습도 좀 앞으로는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 아이는 그저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모든 상황을 다 착하대. 파악하고 있어요. 아빠가 착한데. 자, 오 박사님. 네. 처방 부탁드릴게요. 아니, 두 분은 퀴즈를 하나 낼까 싶어요. 퀴즈는? 예방접종을 아이가 안 맞겠대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접종은 근데 네. 건강이랑 위험이 있어서 꼭 맞추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끌고 가서라도 저는. 꼭 맞춰야 되는 건 어떻게든 맞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권을 줄 수가 없는 문제.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 네. 예방접종. 위험한 거는 선택권을 줄 수가 없어요. 아. 깊은 물 가장자리에서 휘뚱휘뚱하고 갈 때 네가 조심해서 잘 다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위험해 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거와 숙제 하긴 할 건데요 좀 이따 할게요 제가. 그럴 때는 반드시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거는 네. 조금 생명과요 뭐 연결이 안 네, 네. 큰 중요한 방향과 틀은 알려줘야 돼요. 근데
몇 시에 할 건지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아이가 정하게 하셔야 돼요. 아이가 설사 실패나 실수를 경험하더라도 그게 너무 위험하거나 나쁜 짓이거나 아주 문제가 되는 게 아닌 다음에는 경험하도록 두는 것이 자율성을 기르고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성취를 느끼며 사는 삶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잘 되라고 통제를 하는데 네. 어떤 거는 좀 과도한 통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대소변은 할머니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잡고 있는 자기를 유지하는 통제 틀일 수도 있어요.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거는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실을 가래도 잘 말을 안 듣고 있고 예,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번만 딱 말해주는 거예요. 소변은 되게 중요해. 소변이 안 마려워도 뭐 두 시간에 한 번씩은 그냥 갔다 와. 화장실과 친해져. 끝! 이러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따라줄까요, 매번? 아니요. 안 따라줘도 괜찮아요. 애가 그냥 경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엄마. 왜? 잠깐 시간 돼요? 어. 왜? 와, 처음이다, 맞지?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자리에 앉은 거. 그지? 이게 실밥 봐봐. 이거 어떻게 돼 있어? 풀어져 있어요? 아니면은? 엉켜져 있지? 엉켜져 있지, 마. 푸는 거야. 실뭉치를 쭉 이제 다 풀어내는 거야. 안 푸는 거야? 알았지요? 섭섭했던 것들도 얘기하면서 풀고, 또 칭찬하면서 또 풀고, 하면서 이걸 다 푸는 거예요, 우리. 자, 그러면은 아빠가 혜림이한테 해야 되겠다. 혜림이한테. 우리 혜림이는 그림도 잘 그리고, 피아노도 너무 잘 쳐서 이쁜 소리 들려줘서 고마워요. 응? 아빠한테 할 거야? 무슨 말 할 건데 아빠한테? 아빠 있잖아.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언제 싸운 적 있잖아. 그때 할머니하고 아빠 싸워서 아빠 소리 질러 무서웠어. 이제부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진짜 제발 좀! 제발 진심으로! 에이씨. 아빠가 죄인이다. 이제 규찬이한테. 규찬이, 받아! 혜림이야만 이뻐하는 것 같고, 혜림이한테만 상냥하게 하고, 규찬이한테는 조금 무섭게 얘기하고, 꾸중도 많이 하고 칭찬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규찬아. 아빠가 규찬이 많이 사랑하는데 이제 규찬이한테도 좀 더 잘할게. 알았지? 규찬이 마음 알아주고 잘할게. 알았죠? 아이고. 미안해, 아빠. 이렇게 기대도 돼. 이제 누구한테 줄 거야? 줘봐.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괜찮아요.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할까? 해봐. 해도 돼요. 아빠. 응? 아빠가 혜림이만 이뻐해가지고 난 안 이뻐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많이 실망했었어, 아빠한테. 그래서 이제부터 아빠가 내 말도 좀 들어주고 나한테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규찬아. 아빠가 규찬이 마음 좀 더 잘 알아줄게요. 할머니, 할머니가 아빠랑도 너무 많이 싸우고 나한테도 너무 많이 뭐라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야단치는 거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미안해, 자나.
할머니가 이제 우리 찬이한테 야단 안 치도록 많이 노력할게. 그래, 어른들이 잘못했어. 알았지? 미안해. 아들 밥 묻나. 아들 밥 먹었니? 아들아 숙제는 다 했나? 아들 밥 먹는 하지 마. 아들아 이렇게 봐라. 부드럽게. 엄마. 응? 엄마 한번 해봐요. 엄마 한번 해봐. 뭐라고 할까? 천천히 하는 거 연습해야 돼. 천천히 하는 거? 더 빨리네. 아들아 회사는 잘 다녀왔어? 잘 다녀왔어요. 점심은 맛있었니? 네, 맛있었어요. 쉬었다 자. 연습. 실신.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가만히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아, 그만하고! 진짜. 딱 일어나가지고. 아, 그만하고! 진짜. 112. 가만인데 그 아침부터 일어나고 지금 그러노. 107. 아빠 하지 말했겠지? 어? 아들? 우와, 이리 웃기게 하네. 귀찮아, 아빠랑 놀러 가자. 73. 너구나. 어? 더 좋다네 실물이. 어? 반가워. 안녕하세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네가 이해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너 똑똑하더라고. 그치? 그리고 너도 이렇게 딱 당황을 잘하잖아. 누가 갑자기 탁 물어보면 당황할 때 너도 그렇게 말해야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연습해보자. 네,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 생각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 생각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번에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할머니 그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스탑! 제일은 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찬아. 네? 너 숙제 이때 했지, 사회 숙제. 네. 그거 언제 할 거야? 이거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럼 언제 할까? 이거 다 하다 보면 10시 돼버리는데 숙제할 시간 없는데. 할머니. 응. 스탑. 근데 내가 이거 하고 숙제할 거라고 했잖아. 두 분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숙제하고 놀아. 숙제하고 할머니! 혼자. 할머니 내가 이거 들었잖아. 그러니까 내 의견도 좀 들어줘. 이 공방 숙제 언제 할 건데? 지금은 해야지. 왜 내일 하려고 그래? 알았어. 아니 왜 맨날 할머니 마음대로 좀 해. 그러니까 내 의견도 좀 들어줘. 알았어. 그럼 너 이거 컴퓨터 하고 난 다음에 숙제 꼭 하고 자야 된대. 알았지? 알았어. 9시인데 숙제 언제 하래? 진짜로.
오랜만에 보면 좋다, 그지? 그래. 완전 동그랗지? 응. 뭐 같아? 빵? 호떡. 아, 호떡. 아, 호떡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뭐? 다코야끼 그거. 어? 다코야끼. 다코야끼 누구랑 먹었냐? 그 옛날에 엄마랑 먹은 적 있어. 그때 말고 한 번도 안 먹었어. 엄마랑 먹어봤어? 응, 옛날에. 괜찮아? 응? 어떨 때 엄마 보고 싶냐? 마음이 힘들 때? 힘들 때? 응. 엄마랑 지금 나가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집 나가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응. 그래, 규찬이가 아빠한테 응. 그런 말을 잘 안 하지. 엄마 얘기를 잘 안 하잖아. 응. 아빠도 그런 규찬이 마음을 잘 몰라. 알아. 말을 안 하면. 응. 규찬이도 이제 그렇게 힘들고 할 때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아빠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래. 응. 그래야지 아빠가 규찬이 마음을 알지. 응? 여보세요. 어. 잠깐 통화 되나? 잠깐 돼. 뭐 저 뭐고 딴 게 아니고 애들은 나한테 뭐 굳이 말 안 해갖고 몰랐는데 엄마 얘기하면서 뭐 엄마 좀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시간 되면은 한 번씩 그 애들한테 전화해주고 그래. 내가 부탁할게, 그거. 전화 왔다. 엄마. 왜 전화했어? 뭐 왜 그래? 점심은 먹었었고? 학교에서 먹었어. 엄마. 응? 그, 이제부터 자주 통화할 수 있어, 근데? 혜림이 생일로 가는 거 알지? 응. 오빠, 나도 이제 좀. 혜림아.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응. 몇 번 자는 거지? 조금만 자면 엄마 볼 수 있는데. 응? 몇 번 자고 갈 거야, 내 생일 때 호텔에서? 호텔에서 하루. 몇 번 자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자는 거야? 또 전화할게. 언제든 할 거야? 언제 전화할까? 내일 전화할까? 응. 알겠어. 응. 엄마 또 보고 싶거든. 나 사랑해. 나 무슨 생일도 괜찮아. 오빠도 똑같다, 혜림이랑. 규찬이가 하나 노력할 게 있어, 선생님 볼 때는. 뭐가요? 뭐가 있냐면 먹는 것만큼 싸는 것도 중요해. 우리가 뭘 싸야 돼? 오줌이랑 대변. 그렇지. 짱 중요한 거야. 그 좋은 방법은 그걸 연습하려면 알람을 맞춰놓으면 좋은 방법이야. 삐리리 울리게.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 일공이 너무 잘 죽어서 학살하고 있어. 공격하고 있어. 보스 모드 나타났다. 보스 나타났다. 왜.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